저희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용기 있는 양심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는 젊은이들과 일선의 기업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학을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4.0 신당의 이 태동에 함께 하시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또 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옥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아까 축사를 하신 김옥선 장로님, 김옥선 전 의원님, 또 헌정 기도회장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인수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과 원로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자유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를 그래도 최대한 보장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의 그 세 가지 정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4.0 시대의 자유민주주의는 결단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쏘갔지만 알고 보니까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국민들을 속이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이 풍조에 단호하게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4.0 시대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은 없단 말인가? 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저희는 출범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장관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다선도 아니고 돈도 끝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희도 보고 에게 니네들 까짓 것들이 무슨 정당을 창당한단 말이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기득권이 없고 장관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를 명망가들이 회장이고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운동권 전대협의 의장 출신들만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밑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득권 없이 오로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온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또 그러한 국민들을 그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폄하되지 않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나라를 꿈꿉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세력이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단 말인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될도록 지금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신 그 영감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있길래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가? 그래서 저희는 다시 되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1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정치가 바뀌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저희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답은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의 경제를 물모트로 삼아서 실험을 하고 있고 더 일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시간 말고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희한한 강요를 하면서 더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을 억지로 올려서 소상공인들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가난한 국민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들이 세금을 때려부어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퍼주기 복지에 목을 매달고 자신들에게 계속 표를 주기를 바래서 국민들을 점점 구렁텅이로 의도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저희는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간 영역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투자를 없애버리면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공공부문과 공무원들만 계속해서 절대로 경쟁하지 않는 기득권의 체제로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그 기득권 공공노조와 함께 결탁을 해서 담합을 해서 이 사회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퍼주기 복지의 끝에는 뭐가 있냐?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 정책의 최대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없는 독과점 체제에서 국민의 혈세로 경쟁하지 않는 공공부문과 공무원 세계를 그래서 그들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국민들의 개인은 노예가 되어가는 이 사회를 우리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계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한국의 이 국사를 공부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기펴고 살아보지 못한 우리입니다. 일제강점기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 중국한테 거의 볼모로 잡혀서 부마국으로 전락하고 중국한테 왕의 책봉을 받던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 전에 조선은 왜 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이 일본 때문입니까? 일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국 때문입니까? 어떤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유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부터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하급 무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북극 강병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혁명은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변화해가는 시대를 빨리빨리 적응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선진국과 같은 아니 그들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통일의 대상은 북한의 그 인권을 짓밟는 잔인 무도한 세습 독재 정권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는 목표는 오로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더 번영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북한의 고통받는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고 번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70년간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세뇌되어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서 금방 통일해서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통일의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함께 해나가야지 결코 정치인들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이니 자신의 이름값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그 자유를 벌모로 쓸데없는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와 안보 통일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거칠에 그리고 본질을 깨뜨려보지 못하고 멋진 척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현실을 냉철히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 북핵과 관련해서도 이미 북핵은 완성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가 사실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대안을 얘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향한 4.0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대한민국 80년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2020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자. 밤에 여러분 곤히 순진하게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고 없어졌을 때 그때 이 땅에서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빈곤한 나라에서 나보다 더 자유가 억압당하는 나라에서 살게 할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80년대 87체제에서 머물러서 옛날 얘기만 하면서 머물러 있기에는 세계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달리고 뛰고 있고 날아다니고
향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인지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렛대를만 붙여서 잘난 척하고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완전히 노조 기득권 세력과 공공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이 다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사회주의 동맹이니까 다 봐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저런 기득권에 안주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있는 저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민주를 추구하고 이 나라를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들을 그냥 추앙만 하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이제 그만하고 그들이 진짜 왜 그렇게 역사를 발전시켰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혁신적인 활동들을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0 미래를 향한 전진 4.0 신당은 우리는 몇 가지를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자. 이제는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런 권력지향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고도화 시대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4.0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공정한 것은 바로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로운 경쟁이 왜 훼손되는가? 바로 권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국가는 권력을 제한하고 서브먼트로 국민에게 복수하는 서브먼트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개인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확 바꿔서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국가가 권력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권력은 어차피 국민이 준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심부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감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까? 시장이 민간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 그까지 국가에서 떨쳐주는 푼돈이나 비스켓에 허겁지겁 길들여지는 그런 애완견 같은 젊은이가 아니라 우리는 들깨 같은 젊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과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가 지원한다, 보조금 준다 하면서 생색내지 말고 돈을 풀면 거기서 알아서 시장이 해결할 것입니다. 저희는
맞아면 신당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시작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아직도 교육의 수준이 7, 8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다. 우리가 공정해지려면 교육이 많은 기회를 교육에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억지로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를 없앤다 만다 난리치지 말고 국가가 쓸데없는 돈을 다 절약해서 교육에다가 퍼부어서 자율형 공립고를 보편화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평준화시켜서 기계처럼 만들어서 앉혀놓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혁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에서 대학교육, 전문교육에서 손을 떼고 교육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또 다른 모토는 경쟁은 자유롭게, 안전망은 확실하게입니다. 경쟁이 자유로워야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자유로워야 거기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에서 낙오된 자가 안전망이 없을 때 불안해서 경쟁을 마음껏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은 자유롭게, 안전망은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기득권 노조들로 인해서,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들로 인해서 일자리는 오히려 더 축소되고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 이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면서 어차피 다 되지도 않을 텐데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자기들만 정규직화하고 밑에 젊은이들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나라,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자유롭게, 안전망은 확실하게, 그 안전망의 일환으로 우리는 안심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산재에 있는 퍼주기식의 복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고 있는 수많은 복지들, 여러분 지역에 가서 보면 축제다 뭐다 푼돈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굶어 죽는 이 시대에 중간 전달 체계에 모든 것이 다 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인들은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정책의 기조입니다. 아까 외교안보, 통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도 원칙대로 자유민주통일, 그러나 금방에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5년짜리 대통령이 통일한다고 설치는 이 거짓말 같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작태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비웃
속고 있습니다. 불과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가 통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북한의 정변이 일어난다는 정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그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넣겠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성세대들은 우리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자신이 위인전에 나오고 싶은지 모르지만 그런 거짓말은 이제 싹 집어치우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그리고 통일정책, 우리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통일정책, 그리고 우린 더 나아가서 국민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국민중심주의,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입니다. 국민이 중심이라서 정부는 가버먼트가 아니라 서버먼트에 불과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들은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써야 합니다. 국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중심주의.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낸 국민,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 그렇게 의무만 다한 국민들에게 아무런 특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민정책도 절도 있게 펴야 한다. 우리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쭉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발기인 대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단지 3040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뜻을 함께 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도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우리의 전진은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들고 깃발을 들고 일어섰지만 이 깃발을 들고 우리만 일어서서는 이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 길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일한 현역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왔고 대한민국의 기성정치 속에서 고군분투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목이 메입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용기, 그리고 눈치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딱 하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함께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힘든 와중에 여러분께서 이 길에 함께하고자 와주신 것에 대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모든 걸 드리고 제가 이 길을 여는 하나의 주춧돌만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은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아도 저는 참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깃발을 들고 깃발이 들어야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저는 그냥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 그 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아니 더 잘 나갈 때 저는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주 의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용기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당당한 발걸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 두 걸음만 뒤로 그대로 무대에서 내려오지 마시고요. 두 걸음만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공연 시민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창당 발기인 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노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그 끝은 창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처럼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 너무 잠겨 지나서 내 눈이 세상.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풍요한 시민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처럼 목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의 생명 바쳐서 깃발 세워 전진하라. 살아서 죽었어도 앞을 향해 전진하라. 자신교의 피로써 조국을 물들이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